여기 불사의 토템이 있습니다. 이 토템을 든 상태로 죽으면 토템이 파괴되며 한번 부활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아이템이죠. 이 토템은 플레이어가 아닌 다른 몹이 들고 있어도 해당 몹을 부활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여우가 토템을 입에 물고 있을 때 죽으면 토템이 사용되고 알레이가 토템을 들고 있을 때 죽어도 토템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토템 같은 거 들지 않는다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이게 있으니까요. 명령어를 사용해 주민이 토템을 판매하게 만들면 플레이어가 에메랄드를 들고 있을 때 주민 불사의 토템을 들고 다가옵니다. 일단 이건 판매용이긴 한데 위험하면 내가 쓸 거야. 불사의 토템을 든 주민을 죽이면 당연하게도 주민이 불사의 토템을 사용합니다. 이 불사의 토템 짱이잖아. 근데 불사의 토템을 사용한 주민은 판매하던 불사의 토템 대신 공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공기가 너무 탁하죠? 여기 신선한 공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공기가 되어보세요. 네? 와!